이제 어떤 자신들의 회사 뭐 산업 현장을 관리하시는데 일일이 예. 모든 사람을 다 많은 관리인을 투입해서 네. 하는 시대가 아니고 네. 이제는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위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고를 혹은 어떤 뭐 이벤트를 먼저 예측하고 인지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누비슨 AI 포털 사이트에서 누비슨 AI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750억 달러에 대한 그 미국 제품의 관세를 일부 뭐 50% 인하를 한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이밍이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차 무역 협상의 타결에 이런 내용들이 뭐 관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문화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중국으로 수입이 되는 미국 제품의 관세 일부를 50% 인하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2018년도 내내 미국이 이제 관세 때리면 중국도 네.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양국 간의 어떤 그 관세 장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50% 깎으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작년 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의 네. 그 정신은 미국은 관세를 높인 거를 일단 뭐 철폐하거나 낮추는 거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또 에너지 제조 제품 이런 것들을 연내 한 천억 달러 이상 이렇게 사간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대충의 합의였는데 중국이 이번에는 750억 달러에 대해서 미 관세를 낮춘다 이런 건죠. 근데 시점이라는 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급냉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네. 확산되고 있는 차제에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관세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출과 내수가 있을 텐데 관세를 낮추면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된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제품이 그만큼 가성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제품이 그만큼 싸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소비 진작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딱 타이밍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제 이 타이밍이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된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에서 어쨌든 뭐 결론이 나 있는 선거 전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선거 전이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딱 스타트하는 시점에 우리 750억 달러 이 관세 이거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미중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더 확실히 해두냐면 중국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도 야 저거 천억 달러 저거 사가는 거 쟤네들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내부의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사실 상황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시점의 문제지 우리 약속 지킬 테니까 네. 이런 조치를 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을 알지 않니? 그러니까 니네도 갑자기 뭐 우리의 어떤 그 의도나 의사를 잘못 파악해서 치고 나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만약에 여기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미국이 다시 뭐 강경한 조치를 한다니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아마 중국 당국에서 미국의 어떤 이 관계 설정, 미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고려한 멘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일구 상무께서도 이제 나오셔서 어제 우리 한국 시장의 급등의 배경과 향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88%가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 2일 하루에 장중 기준으로 3.53%가 올랐던 것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하루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리고 니케이 225 일본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니케이 지수도 2.38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조치와 더불어서 뭐 어제 장중에 뭐 이 치료제가 나온다 뭐 이런 네. 예, 이 소식들도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았던 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오랜만에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조금 네.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재광님이 코로나 시운 그래서 이제 묻히는 거냐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뉴스를 좀 잠깐 들었는데 어디죠 크루즈선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뭐 비행기에 지금 확산세가 아직은 이렇게 꺾였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예전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아유, 그렇죠. 이게 예. 사실 2차 확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오신 분들도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춘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춘절 아무리 그 통행이라든지 이런 통제를 하더라도 그 귀향 본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춘절 끝나고 네. 춘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한 14일 이 정도의 추이에서 두 번째 이제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네.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뭐 위중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어제도 이제 더 라이브에서 저희 앞 코너에서 네. 아산 이제 그 연수원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 그렇게 돼 있는 네. 그 한 여성분하고 이제 최욱 씨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밝고 그렇다 보니까 야 이분들만 정확하게 이제 14일 만에 이제 귀가 조치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정적으로 네. 아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질병이라는 걸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사실은 조금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소식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네. ESS라고 그 에너지 저장장치죠. 에너지 저장장치에 예. 그때 한번 화재가 있었는데 화재가 많이 있었죠. 한 번이 아니라 예. 예, 연쇄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 ESS 저장장치에 화재 원인을 두고 네. 정부와 그 관련 이제 부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네. 조사 결과가 그때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준다 그런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냐면요.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대체로 이제 낮에 네. 낮에 이제 그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 뭐 풍력은 이제 밤에도 생깁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생산이 됐을 때와 또 소비가 됐을 때 시차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그 에너지가 비쌀 무렵에 이렇게 나가야지 에너지 그야말로 에너지 효율이 있는 건데 보조 배터리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저장 장치에 묘하게 한국에서만 자꾸 불이 나.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1차 조사를 작년에 2017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그 1차 조사를 작년 6월에 네. 발표를 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뭐 특정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야, 핵심적으로 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저 문제가 아닐까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 봐라 이게 우리 이 배터리의 문제는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배터리의 문제라고 다시 얘기를 한 정부가. 거죠. 정부가. 민간 합동조사위원회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삼성 SDI나 LG화학은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이 2차 전지 배터리 가지고 엄청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추운 글씨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데 또 정부 조사한 분들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이거 화재 원인 됐다고 해서 매출이 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네, 이 뭐 이런 입장이 나왔다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네. 2019년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네. 삼성 SDI가 28%고 우리 LG 화학이 23%고 그 다음이 테슬라네요. 테슬라가 네, 15%. 아. 그다음에 BYD 중국 업체죠. 7%. CATL이라고 여기도 중국 업체인데 5%.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기타 업체들이 22%인데 어쨌든 그 업체들은 중국을 봐라. 지금 BYD라든지 CATL 같은 데들 정부 보조금 받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업체 얘기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부가 주도하던 민관이 합동을 하던 간에 어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네? 해당 관련 업체들이나 그 보도를 보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타당하겠지. 그리고 불편부당하게 뭐 했겠지. 이게 뭐, 네. 뭐 무슨 뭐 다른 이슈가 없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원인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물론 이해관계자는 할 수 있으나 대체로 보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조사단의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네네.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 이 조사 결과의 권위가 없어지면 그 다음 처방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럼 이제 업계의 얘기 또 뭐 이 행정관청의 얘기가 다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결국은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얘기와 이제 조사단의 얘기가 다르다는 그것을 어떤 형태들이 검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업계의 얘기가 뭐 다소 그쪽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위시한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요가 폭증할 고 무렵에 있고 우리가 이제 탁월한 기술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물량 공세라든지 중국의 내수시장 이런 것들 감안해서 경쟁 구도로 가는 것도 역시 사실이니까 좀 잘 다뤄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선주를 엄청 사는 모양이에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91.5%라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발행된 총수가 만약에 100주다. 그럼 91주 이상은 외국인 소유라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초우량주 중에 LG 생활건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90%가 넘고요. 네. 네. 남양유 우선주도 뭐 그 정도 되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52.98. LG전자 우선주도 뭐 거의 50%.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1년 사이에 이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주주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시되다 보니까 의결권에 대한 그 이슈가 상대적으로 의결권의 어떤 밸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주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주주가 뭘 돌파하려면 이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입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네. 그런 게 있죠. 물론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이제 주주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국민연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아, 너무 문제는 없겠네. 이제 개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 합리적으로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전제가 되다 보니까 네. 아, 이 의결권은 없으나 오히려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럼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는 또 아, 괜히 투자도 하지 않는 돈을 그 내부의 유보금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있냐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주라 그러면 우선주라는 건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률이 항상 일정 네네네. 수준 높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배당률에 대해서도 배당의 어떤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주가 더 부각이 되는 거고 더 큰 요인은요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국면이라면 네. 이 우선주가 초과 배당을 받는 이게 값어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훼손당할 수가 있죠. 훼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값어치가 그만큼 더 덜 중요해 보이는데 금리가 계속 바닥을 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 은행에 가서 그
금리 상품을 드는 것보다 우선주 사놓으면 주가도 오를 수도 있고 또 배당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주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제 괴리율이라 그러거든요.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 그 괴리율이 저금리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격 괴리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보통은 보통주가 또 가격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쭉 떨어지는 괴리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아마도 외국인으로 하여금 주요 주식에 대한 우선주 비중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30% 룰. 이건 우선주는 캡 룰이라는 게 이제 우선주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시로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 30%에 대한 3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의 인덱스를 산정하게 되면 기관 투자가는 그걸 팔아야 되는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우선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선주 주가가 굉장히 랠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선주로 왜 외국인들이 쏠리는지까지 저희 뉴스3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왜 이렇게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 그 논리적인 배경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